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란 말이 있죠. 한국은 치안이 좋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사기가 그나마 치안과 상관없이 치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임이라만 실제로 사기의 절대적인 양자치로 많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나 결혼 사기 같이 인생을 뒤흔들어 죽기 직전까지 만드는 그런 사기들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거 사기 아니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기당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쪽은 호갱당했다라고 표현하죠. 은근슬쩍 쓸데도 없는 옵션을 달아서 매달매달 나도 모른 채 돈을 빼먹히게 하는 폰팔이, 내가 잘 모르는 중고차를 문제되는 부분만 숨기고 비싸게 파는 차팔이, 지 말만 들으면 얼마 이상을 벌 수 있고 마인드 세팅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이팔이, 지가 파는 새싹보리나 아사이베리만 먹으면 무슨 몸에 염증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쇼닥터, 자기가 무슨 국가가 숨기는 거학에 맞선다며 사람들의 후원을 요구하는 음모론자, 그냥 지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까지,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 형법상 의미로 고소할 정도의 엄청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면서 타인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호갱을 당하는 일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관광지 물가 같은 것도 하나의 예시겠죠. 오히려 이런 사기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정직하게 장사하면 돈 못 번다고, 사람들 등쳐먹고 속이면서 돈 벌어야 사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호갱당하는 쪽을 욕하는 경우도 많죠. 사기당하는 것도 멍청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럴듯하기도 해요. 대체 왜 사이비 종교를 믿는 걸까요? 그 사람이 신일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저는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요. 왜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누군가가 무상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왜 세상에는 성공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 마인드를 실행만 하면 모두 성공하리라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 말을 듣고 실패한 사람은 자서전은커녕 유튜브도 시작 못했을 텐데요. 네, 사실 사기는 당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기꾼을 변호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건장한 성인 남성을 공격해도 범죄인데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 아이, 장애인을 때리면 더더욱 가중처벌해야겠죠? 대체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박한 사람이거나 혹은 정말로 어딘가 내몰린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똑똑해지지 않았나요? 유튜버 같은 데서 사기꾼들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부 다 까불고 있는데 왜 사기범죄는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물론 간단한 이유 먼저 말하면 그만큼 사기꾼들의 수법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술을 가장 먼저 이용하는 것은 해커들이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과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더 똑똑해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수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이유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내몰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거의 비슷한 레일을 타면서 살아왔습니다. 유치원 시절 남자아이들은 소방관, 경찰관, 여자아이들은 간호사, 요리사 등을 쓰고 90% 가까이의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70% 가까이의 사람들이 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한 레일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낙오자처럼 취급받습니다. 한국인은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아주 강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큰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풍토가 강하죠. 또한 한국은 인구 밀도도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40%가 경인지역에 살고 나머지 40%도 대도시권에서 살고 있죠. 살면서 자라면서 겪는 모든 것이 비슷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성공으로 향하는 레일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20대 후반 이상이시면 다들 공감하실 내용일 거예요. 학창시절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때는 국제중입시, 중학교 때는 특목고 입시, 고등학교 때는 대입 준비해서 훌륭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쿨하게 삼성이라고 할까요?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돈을 차고차고 모은 뒤에 50대 중후반 퇴사할 때쯤에 적금을 깨면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고 강남 아파트를 사서 강남에 거주하게 되면 드디어 한국인 기준 최고의 엘리트 루트를 밟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루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중간중간 코스는 다를 수도 있겠죠. 국제중 못 나와도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고 좋은 고등학교 못 나와도 대입은 할 수 있듯이요. 그런데 강남 전역을 싹 밀어버리고 200층 아파트로 메워버리지 않는 이상 전 국민이 강남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얻는 사람은 소수니까요. 아까 말한 루트는 사실 좀 옛날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는 30대에 준비되어야 좋은 거거든요. 왜? 30대에 우리 애를 강남에서 키워야 되니까. 왜 강남에서 애를 키워야 되냐면 학군에 따라서 면허 뿌리기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경쟁한다고 해봐야 고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했지만 이제는 중학교 입시, 초등학교 좋은 학원,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줘야 되니까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경쟁은 점점 빡세질 뿐이죠. 심지어 그것도 이미 가진 놈들이 더 유리한 경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트는 조금 빈틈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재력은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삼성에서 일해서 강남 아파트 사는 것은 이미 늦었고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이미 사줬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경쟁해야죠.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에 대한 풍자가 많았습니다. 입시명문 정글고등학교도 이런 사회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죠. 대체 아이들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경쟁해야 되냐. 정한봉 선생님은 이런 인생 마라톤주의자의 대표주자였습니다. 마라톤에서 몇 초 안에 들어오면 다 금메달 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고. 몇 방 며칠이 걸리는 가장 처음 들어온 놈이 금메달 먹는 거라고. 다들 이상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경쟁은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것을 동의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에다가 전쟁으로 하드리셋을 두 번이나 당했던 나라였던 관계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경쟁하기 딱 좋아
해보았고 덕분에 한국에는 유달리 난대로 산다라는 숙명론적 분위기가 없는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뭐 가업을 몇 대째 잇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보는 편이죠. 저도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전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일본이라고 100% 가업을 잇는 게 아니지만 과거와의 단절이 없고 과거 계급이나 치부를 완전 청산하지 않았고 비교적 천천히 성장한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숙명론적인 패배주의, 우리는 어차피 특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모습과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벗어난 행복추구, 그러니까 평범한 삶에서 행복을 찾자 라는 형태가 혼재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는데요. 우리가 미친듯이 경쟁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다 수저 빠른 아닐까? 혹시 우리는 죽창을 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닐까? 헬조센, 금수저, 죽창, 삼신기가 대한민국의 담론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죠. 과열된 경쟁 사회의 지질대로 지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을 때 거기에 있었던 것은 성공으로 향하는 레일이라는 환상이 아닌 이미 성공한 인간들이 성공의 과실을 대를 물려 나눠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타고난 것은 경쟁에서 너무나도 우위였죠. 과거에도 사실은 타고난 사람이 더 유리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불공평함이 2010년대에는 왜 그리도 크게 보이던지요. 2010년대에 대통령 두 명이 각자 측근에 자녀 입시 의혹이 터지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점점 성공을 향한 레일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때 한창 나왔던 논란도 있죠. 정시가 더 공정한데 왜 수시가 확대되느냐. 정시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균등하게 차별이 있습니다. 반면 수시는 대체로 공정한 대신 최상위권에서의 영문도문을 전형이 있습니다. 대체 누가 외국의 석박사랑 논문을 쓰고 다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 당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수저였던 것입니다. 단일한 레일을 달려왔던 사람들에게 수시는 그나마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정도 외에는 준비할 방법도 마땅히 없고 논술은 공공연하게 최상위 계층에게 정답에 가까운 글쓰기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고 교과 혹은 수학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을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특별한 능력이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진짜 완전 특별한 능력인 부모님의 재력 도르가 엄청 많았으니 수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면 갈수록 과거의 방법은 통하지가 않아서 적금 들어서 집 산다 라는 얘기는 웃기는 소리고 어찌어찌 대기업을 간 사람들도 뭔가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환상 그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월급쟁이 신세밖에 안 될 것이라는 그 공포심을 떠안게 되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와 동시에 사회가 너무 급변하여서 정신 루트를 밟은 사람을 비웃듯이 새로운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대에는 갑자기 코인이 떡상하기 시작하더니 심심해서 100만원 비트코인 사본 사람이 몇 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져나옵니다. 여기서 그치나요? 2020년에 또 한 번 올랐죠? 이번에는 100만원 비트코인 산 사람이 아니라 뭔 알트코인이니 하는 뭐 이상한 개잡주를 몇 번 딸깍딸깍 하더니 돈을 수십 배 불렸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주식 외함, 적금 외부, 코인으로 인생을 한 방에 역전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흔하게 들려오는 얘기였습니다. 직업은 어떤가요? 대기업 같다는 사람들, 성실하게 열심히 돈 번다는 사람들, 실제로는 그분들이 더 행복하고 좋겠지만 세상에서 뭐라고 쑥덕대나요? 유튜브나 스트리머 하는 게 더 잘 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창작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하는 데다가 작품으로만 보이니까 부러울 일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세상 너무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대기업 외감, 공부 외함, 연인이랑 결혼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혼한다, 3분도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는 완전 옛날 얘기가 되었죠. 예나 지금이나 연애나 결혼은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에 가까웠고 착한 남자, 능력 있는 남자가 매력까지 있다는 얘기는 환상처럼 들리게 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전부 과장된 거예요. 사실 유튜버 스트리머 수명은 2년을 못 간다고 하고 코인,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결혼은 여전히 안정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선 성공의 레일은 깨진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새길로 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얘기만 돌림 노래로 들으니까 어때요? 열받죠? 심지어 공포스럽죠? 나만 멍청하게 성실하게 산 것 같잖아요. 기존의 가치체계가 붕괴해버렸고 실제로 사회 모습도 변모해버렸고 그에 따라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은 모두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급박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마인드 세팅 때문에 있다고 하니 마인드 세팅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바쳐서라도 배워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가 성공한 이유가 어떤 분의 신으로 모셨기 때문이라고 하니 나도 그 종교를 믿어볼까 생각이 들고 평범하게 코인을 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니까 비밀 정보를 찾아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기에 당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된 거죠. 향상심은 그대로인데 원래 살던 삶은 틀렸던 것처럼 공포감이 느껴지고 새끼로 성공했다는 인간들은 드글드글하니 그 새끼를 알려주겠다 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혹하겠어요. 한국은 앞으로도 사기가 많을 예정이지만 아마 이런 현상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계층이 거의 계급으로 굳어지게 되고 우리 사회가 늙어가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향상심을 잃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국이 기회의 땅이 되려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 하드디스를 겪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점점 태어난 대로 살자, 평범한 삶에 만족하자 라는 분위기로 점점 바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부모님 세대보다 성공해야 된다 라는 신념이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고, 정직했던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라는 상반된 상황을 동시에 겪고 있으니 향상심을 버리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결국 체념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부유하지 않은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나요? 한국에도 될 이은 가게가 생겨나겠군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